옷만 입고 옷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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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니 옷을 입어야지 나갈 수 있죠. 누나 이렇게 나가요? 들어와 들어와. 우선 문 닫고 좋아지네. 오 곰이야. 너 박치겠어. 너무 좋아. 박치겠어. 아까부터 기다려서 그런 거지. 오 머리가 너무. 말리겠어. 진정도 안 돼. 그러니까 제리가 기회가 없어. 곰이 때문에. 줘봐 줘봐. 못하게 해. 곰이가 못하게 해. 제리야. 어 제리 조심해. 제일 속상해. 진짜 많이 잘하는데. 곰이야. 제리도 기회를 줘 곰곰. 아 곰이가 안전 틈을 안 줘. 제리. 섭섭해. 속상해. 곰이야. 자리 좀 줘. 졸졸 따라다니네. 곰이 진짜 웃긴다. 쟤를 어떡하냐. 사랑. 아우 곰이 이거 완전 이거 거머리네. 거머리 이거. 되게 얻어왔는데 곰들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선 그렇구만. 이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잘 먹죠 진짜. 네. 이렇게 점프 점프. 오오오 곰제리 곰제리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번에 다시 해보시는데요. 옷을 안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에 정확하게 뭔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입고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입고 제가 외출. 그렇죠. 옷과 외출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흥분이 되는 거. 그게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옷을 입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안 나가요. 옷을 입고 안 나가다가 옷을 입고 나가요. 옷을 입고 또 안 나가요. 옷을 입고 나가요.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멋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조용히 있어.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촉박하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냥 나가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줘야 돼요. 얘네가 흥분을 해도 우리는 차분해지는 걸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아, 나가야겠다. 아,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팔 올리고 하면 네.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 내려가면은 옳지 하고 옳지.
나간다. 자극을 좀 올려보는 거예요. 옳지. 결국 우리가 문제야.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늦었어 늦었어. 옳지. 되겠지 되겠지. 내 친구네.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짖지 않고 큰 반응들이 없던 걸 바랬던 거기 때문에 잘했어. 일단은 잠깐 짖기는 했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그 정도는 저는 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정말 벌어지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맞닥뜨릴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이런 거를 적응하고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교육을 미리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정말 2시간, 3시간 이렇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꼬박꼬박 매일매일만 해주시면 일주일 뒤에 우리 아이가 10번 짖던 아이가 5번으로 줄을 거고요. 조금 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3번으로 줄을 거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이 보이실 거예요. 옳지. 지금 네. 옳지. 계속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알려줘야 돼요. 옳지. 앉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옳지. 기다리세요. 옳지. 그리고 바로 벗고 벗으시고 그냥 돌아오세요. 뭔가 계속 자기네들이 알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계속 결과가 이상해요 지금. 왜? 나가야 돼 정상인데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 하는 와중에 앉으니까 자꾸 좋아하는 걸 줘요. 전 과정에서 이런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왜 하냐면 이런 것들부터 쌓아주고 그 다음에 저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대뜸 갑자기 저거부터 하면은 제가 개어도 짖는 것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잘했는데? 조금 더 차분해지시고 침착해주시면은 흥분도가 높아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에 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고미한테 화냈네. 미안하네. 미안해.